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공주보 상류에 있는 고마나루 모래톱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곳에서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백제문화재를 앞두고 공주보 수문을 닫는 것을 막으려고 이곳에 농성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우리도 수장시켜라 라는 주장을 하면서 수몰 예정지에 농성 천막을 쳤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환경새뜸, 환경새소식은 이들의 아주 절박한 주장입니다. 2022년 지난해입니다. 제68회 백제문화재의 공주보 담수는 공주시의 자연유산이며 명승이고 문화경관인 고마나루의 은빛 모래와 반짝이는 조약돌을 악취가난 뻘밭으로 만들면서 시민들의 발길을 돌리게 했고 또한 금강의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2023년 대백제전은 다섯 번째로 공주보를 담수하는 죽음의 문화재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2023년 대백제전을 주관하는 백제문화재단이 2023 대백제전을 친환경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일환으로 친환경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금강의 담수로 강을 병들게 하고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친환경 축제라니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홍수 예방을 한다고 불을 막았다고 어떤 모 의원이 자랑을 하는데 그 보호가 생기면서 그 다들 자료를 보셨겠지만 대한토목학회에서 낙동강 한강은 1m 이상이 홍수 수위가 높아졌고 보호가 없을 때보다 이 공주 금강은 이 공주보는 0.16m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평상시 보호를 막기 전보다 0.16m가 홍수지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정진석은 물그릇이 커져서 이번 홍수 피해를 그나마 줄였다고 이렇게 그 피해 당시 수해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도 물에 잠기지 않았던 옥룡동 그 상가가 물에 잠겨서 한 명이 사망을 했고 또 소각산거리 이게 국도 옛날에 일본 국도였거든요. 이 평생 여태까지 80, 90 사신 분들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도로가 물에 잠겨서 차가 못 다녔습니다. 이제 결국 그것은 이 공주보 때문에 물이 흐르지 못해서 막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주보는 다른 데하고 좀 틀려서 수문이 세 개가 열리지만 네 개 가운데 두 개 양쪽에 두 개 네 개 고정부는 못 열거든요. 근데 당연히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공주보를 반드시 철거하고 원상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보시면 참 아름다운 백사장이 쫙 깔려 있는데 이거를 무슨 권한으로 저희들이 또 막겠다는 겁니까? 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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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상대로 다섯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그 양치기 소년도 세 번째는 진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섯 번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다섯 번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행정을 믿어달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저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공주시의 다섯 번째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주시는 시민을 대표할 권리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을 다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백제문화재는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를 기억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여기가 곰나루고요. 국가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나루터가 됐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래가 잘 발달된 모래톱이 있어서입니다. 나루터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는 곳이거든요. 이쪽에서 건너편 강으로 건너는 곳인데 최대한 짧은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짧은 거리를 만들어준 게 이 금빛 모래의 사장입니다. 그래서 물은 짧게 건너고 육지를 많이 걸을 수 있는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 가는 것이 백제문화재의 의미를 더 살리는 일입니다. 강을 죽이는 축제를 저는 당장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죽음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죽음의 문화재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문화재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오늘 저희가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을 막아내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공주보 개방 상태에서 백제문화재 개최 합의를 이행하라. 환경부와 공주시의 오만 방자함이 도를 넘었다. 공주시는 2023년 백제문화재 시설물 설치를 핑계로 공주보 담수를 환경부에 요청했고 환경부는 9월 11일부터 공주보를 담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주시는 2022년 5월에도 공주보 민간협의체에서 담수 없는 문화재 개최를 약속했지만 9월 민간협의체에서 2023년에는 담수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담수를 요청했고 환경부가 조건을 용인하면서 담수를 강행했다. 공주시는 2019년부터 담수 없이 백제문화재를 개최하기로 공주보 민간협의체에서 약속한 바 있다. 개방된 금강수위에서 배다리 및 황토 돛배 설치 방안 강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올해로 다섯 번째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민간협의체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은 5년째 허언이 되고 있다. 올해는 심지어 환경부 담당 실무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의무사항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담수 없이 시설물 설치를 불가하다는 공주시의 주장은 거짓이다. 백제문화재에 반드시 유등과 부표를 띄워야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개방한 상태로도 충분히 유등 설치는 가능하다. 실제 공주보 담수 전인 2022년 9월 20일 백제문화재 현장에는 이미 돛배가 설치되어 있었다. 개방 수위에도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공주보 담수 상태로 개최되는 백제문화재를 죽음의 문화재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금강이 스스로 회복한 금빛 모래사장, 꼬마 물대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알을 품는 고만화로 시민들이 맨발로 걸으며 강을 누리던 그곳에 천막을 치고 공주보 담수를 막아내려 한다. 하나, 공주시와 환경부는 민간협의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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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수문이 지금 절반 이상, 그리고 3번 수문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천막을 치고 있는 이상 사실 수문을 운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종의 협박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기 수문 내릴 거다. 이제 나가라. 지금 이렇게 압박하는 걸로 보이는데 수문이 닫히더라도 저희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백제문화재 행사를 앞두고 여기 지금 유동을 띄우기 위해서 배를 띄워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 공주시나 환경부는 저쪽 그 공주부 수문을 받아야지만이 띄운다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 현장에 직접 와봤는데 이게 지금 다 띄워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핑계를 그렇게 댔어요.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공주시는 그러니까 유속이라든지 수심 이런 게 있어야 여기 그 부교 다리도 띄우고 사실 이런 이제 황포 돛배를 띄워서 사실은 유등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동안의 논리였는데 실제 와 보니까 이거 다 벌써 다 띄우고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유속이 빠르지도 않거든요. 지금 현재 설치하거나 유지하는데. 전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핑계를 대왔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섯 번 정도 벌써 이미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수문을 닫아야 된다, 뭐 수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실제 여기 공주보에서 수문을 닫으면 여기 그 수심이 그렇게 아주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50에서 한 1m 사이에 수심이 확보되는 거라서 지금의 수심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굳이 닫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4대강 유지를 위한 핑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저희는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만약에 백제문화재가 과거 전례에 따르면 한 보름 정도 닫게 되지 않습니까? 공주. 그러면은 그 고만하루가 다 뻘밭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저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보통 한 20일 정도 닫거든요. 20일에서 막 많게 한 30일. 보통 한 25일 내외를 닫는데
그 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제 흘러내려온 토사나 펄 이것들이 공주보에서 다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백사장으로 다시 어찌됐든 회복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 거기가 다시 뻘밭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깊은 데는 한 30cm까지 쌓이니까요. 뭐 거기에 뻘이 쌓이면 다시 뭐 거기 식생이 자라고 육화되고 땅이 되고 그러면서 또 썩어 가고 이렇게 그 과정들을 계속 밟는 거라서 악순환을 계속 이 축제 하나 때문에 강에는 만들고 있다. 강 계속 죽이는 일을 뭐 짧은 기간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 짧은 기간 때문에 강은 생명 자체가 죽어가는 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